이 컴퓨터는 요 스펙에 요 사양인데 SSD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레드김입니다. 방금 손님이 PC를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요거는 프리징 현상 같이 이렇게 멈추는 그런 증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전원을 켜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징 말고 뭐 다른 증상은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켜지지가 않네요.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본체 불은 들어오고 모니터 케이블이랑 다 정상적으로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지가 않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쿨링팬도 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뭐 내부를 봤을 때 딱히 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픽카드 쿨러도 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전원을 끄고요. 요런 경우들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램 뺐다가 다시 껴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우 얘는 쿨러 때문에 램 빼기가 상당히 빡시네요. 지금 이게 이 쿨러에 가려져 가지고 뒤쪽에 램을 뺄 수가 없어요. 쿨러를 먼저 빼내야 되는데 커버를 들고서 하니까 못 빼겠네. 이렇게 램을 둘 다 뺐고요. 램의 그 금색 접점 부분을 손으로 한번 훑어준 다음에 다시 껴줄 거예요.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다시 램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램을 끼워줬습니다. 램은 다 껴졌고요. 쿨러를 달기 전에 이 상태로 두고 컴퓨터를 다시 한번 켜볼 거예요. 안 켜지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껐다가 이번에는 램을 다시 다 빼서 다시 한번 훑어주고 아까는 2번 4번에다 램을 장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3번에다가 한번 램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컴퓨터를 좀 청소를 좀 하면서 쓰세요.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에어건이나 이런 걸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청소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 켜져.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바이오스 초기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램을 다시 한번 빼고요. 요 안쪽에 보시면 요 동그란 수은전지 있죠? 얘를 빼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뒤에 전기 코드를 먼저 빼시고요. 너무 안쪽에 깊숙이 있으니까 뭐 볼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안을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죠? 30초 정도만 있다가 다시 이 친구를 껴줄 거예요. 손가락이 짧아요. 손가락이 짧아서 살짝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초점이 어딨냐. 다시 넣어줬으면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을 해서 램을 하나만 껴주고요. 들어오는지 볼게요. 되네요. 요렇게 작업을 통해서 일단 컴퓨터는 켜지게 했습니다. 이제 프리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 여기 하나 더 있는 요 램도 다시 껴줄게요. 전원을 꺼주시고 다시 램을 껴줬어요. 다시 전원을 켜고 정상 부팅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게 확인됐죠. 그럼 이제 아까 빼놨었던 이 쿨러를 이게 좀 먼지 보이시나요? 이 안에 봐봐. 이러면 이게 쿨링이 제대로 되겠냐고. 일단 한쪽을 달아줬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컴퓨터를 켜볼게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한번 했고요.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보겠습니다. 복구 준비 중이라고 나오네요. 무한 동글뱅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동글뱅이. 다시 또 블랙 스크린이 뜨네요. 느리네요. 일단은 포맷을 한번 진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SSD가 달려있음에도 이렇게 느린 거면 포맷을 한번 진행을 하고 프리징이나 이런 부분들 뭐 배드 섹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 컴퓨터는 요 스펙에 요 사양인데 SSD가 없어요. 하드만 들어있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직접 조립을 하셨는데 SSD를 안 넣고 조립을 하셨대요. 안에 하드만 4테라, 3테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SSD가 없습니다. 이 사양에 이 스펙인데 SSD가 없는 게 참 희한하네요. 컴퓨터 겁나 느려 지금. 일단 두 번째 있는 하드가 프리징이 자꾸 걸려가지고 두 번째 있는 하드에서 이제 첫 번째 하드로 자료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교차로 해가지고 자료 이동을 해서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SSD를 추가해서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삼성 860에버 500기가 제품으로 이제 하시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SSD 변경하고, 아니 추가하고, 포맷하고, 거기다 다시 세팅해가지고 하드 다시 달아드리고 안에 있는 자료들 복원하고 요렇게까지가 오늘의 임무입니다. 일단 하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뭐 저희가 뭐 하드에 있는 자료들 다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패드 검사나 이런 거 했는데 하드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는 둘 다 쓰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SSD를 추가해 달라고 하셔서 SSD를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하드의 윈도우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있던 자료들을 혹시 몰라서 두 군데다가 다 이렇게 백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 하드들이 뭐 느린 건지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지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이거 자료들 뭐 옮기고 뭐 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고요. 다 이렇게 잘 돼가지고 SSD 추가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처음에 컴퓨터가 안 켜졌었던 것들은 이제 바이오스 초기화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다 완성을 해놔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재부팅을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켜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 컴퓨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먼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옮기고 할 때마다 먼지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 청소들을 바닥을 닦으면서 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이 PC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청소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쿨링팬 안쪽에도 이제 방열판 요 사이에도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지금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켜진 거 지금 계속 이렇게 켜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처음에 컴퓨터 안 켜졌었고 그 다음에 하드에 프리징이나 이런 것들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다 잡아낸 상태고요. 자료 소실 같은 것도 다 옮겨놓고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